안녕하세요. 배구의 모든 것의 안지환, 이태봉, 박성률 입니다. 배구 스킬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스펙이 좋은 우리 박성률 코치랑 또 한번 리바운드 플레이에 대해서 토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리바운드 플레이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운드 플레이가 뭐지?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 플레이는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중요하겠죠. 리바운드 플레이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죠? 전 일본이 대표적으로 리바운드 플레이를 잘하는데, 태봉쌤이 말했듯이 일본이라는 팀이 제일 잘하고 있고 동양인들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런 스킬들이 더 뛰어나자면 서양의 그런 피지컬을 압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바운드 플레이를 잘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스킬 중에? 반응 속도나 어택 커버,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적인 커버라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속된 플레이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속된 플레이를 하게 되려면 이게 보면 훈련에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잖아요. 리바운드 플레이를 한다는 거는 블로킹을 이용해서 다시 리셋하는 거거든요. 리셋을 하기 위해서는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이용해서 정확하게 쳐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중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세터가 올린 볼을 때려서 맞추고, 근데 이제 그 때린 것이 받아줘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운동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하는 공격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블로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터가 있는 거예요. 토스를 하고 나서 이제 공을 때릴 때 시야가 넓혀져 있는 공격수라면 내가 걸리겠다라는 걸 알아요. 아무리 좋은 볼이라도 블로킹이 확 덮여 쌓여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때리면 걸린다. 근데 이때 너무 세게 때리면 공을 커버할 수가 없게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커버할 수 있게 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공이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 가서 때려서 이렇게 내가 때려서 우리 팀이 커버할 수 있는 강도로 때리고 위치적으로 때리고. 오,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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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게 리바운드 플레이죠. 정확하게 타격하는 거. 여기 있으면 여기를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바닥에다가 맞춰야지 공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자, 공이 이제 붙으면 붙었어. 페인트. 이렇게. 다시 헤이! 페인트. 마. 자, 이렇게. 다시 페인트. 자, 중요한 거는 공격수도 커버를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격수도 페인트 놓으면서 내가 커버할 준비도 해야 되고 나머지 선수들은 당연하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리바운드 플레이를 할 거라는 것을 우리 팀원들이 아느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은 이 리바운드 플레이에 대한 코트에 있는 전체 선수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훈련을 해왔어요. 아마추어 분들이나 그런 부분은 이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준비하는 사람은 소수다. 그리고 공격수가 웬만하면 처리한 다음에 공격수가 잡는 경우가 더 많다. 팀 동료를 이용을 할 줄 모른다.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아직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격수 입장에서는 사실 붙으면 좀 이해가 돼서 자기 혼자 이렇게 준비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수비수의 생각은 뒤에서 보기 때문에 붙으면 잘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다. 공격수가 리바운드 플레이를 할 거다 안 할 거다라는 거는 공격수가 알아요. 올라와 봐야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블로킹이 완벽할지 몰랐다는 거야. 지금 막상 공 때리려고 딱 보니까 이거는 리바운드 플레이를 해야 되겠어 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반응이는 공격수의 반응. 근데 이게 약속된 플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리바운드를 할 거야 이런 약속은 없어요. 준비가 미리 돼 있어야 되는. 그래서 리바운드 플레이의 핵심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들과 함께 내가 어떤 시도를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 어깨에 가까운 축에 여기 맞으면 커버하기 힘든 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 범위에서 손바닥에 거의 맞추는 느낌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컨트롤에서 약하게 때린다. 다시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이제 어택 커버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 반응이 이끌어지면 이제 리바운드 플레이를 다시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맞아 떨어질 때 리바운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예전에는 혼자 찍다가 이제 셋이서 찍어봤는데 댓글로 이런 영상 좀 찍어주세요 라고 이제 남겨주시면 그 부분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운드 플레이 오늘 다 같이 한번 찍어봤고요. 오늘 첫 촬영 어땠습니까? 공식적인 첫 촬영이긴 한데 여기 구독자분들이나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출신들이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설이라든지 선수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슈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